여러분 이거 봐요. 와, 나 진짜 숨 막힐 것 같아. 막 이거 그냥 벚꽃 보고 있는데 막 심장이 뛰어. 가끔 구독자분들께서 최근에 저를 알게 돼서 정주행을 하고 있다면서 제가 진짜 옛날에 만들어서 올렸던 영상들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올렸던 영상들이 궁금해서 그 영상들을 찾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만들었던 영상인데도 너무 낯뜨거운 거예요. 편집을 너무 못해서. 편집점도 엉망이고 BGM도 어울리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 BGM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가 너무 갑자기 사라지고 그래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올렸었는데 아, 나 진짜 편집 못했었구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 들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뭐 물론 중간에 동기부여가 안 돼가지고 한참 동안 영상을 안 올렸던 적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렸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영상도 시간이 좀 흐르고 보면은 또 부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니, 무슨 일이든 누가 처음부터 잘하겠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천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재능이 있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도 나 좀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더라도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좀 부끄러워지는 때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빠져서 하고 있는 복싱이 그렇거든요. 지금은 복싱을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처음에 복싱을 시작했을 때 관장님이랑 코치님이 저보고 복싱 배운 적 있냐고 잘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초창기 때 찍어둔 제 복싱하는 영상을 보면 제 영상 중에도 하나 올린 거 있는데 진짜 가관이거든요. 너무 어설퍼서. 이렇게 펀치를 날리면은 날리면서 항상 이렇게 가드가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가드도 계속 이렇게 내려가 있고 펀치를 하는데 택견하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복싱이든 영상이든 모든 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나 이렇게 나아지고 있다. 옛날에는 편집 이렇게 못했는데 점점 갈수록 편집 실력도 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증거로 옛날 영상들도 부끄럽지만 남겨놔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많이 부끄럽지만 제 영상을 정주행 하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아, 이렇게 뭔가를 꾸준히 하면 조금씩이라도 발전을 하는구나, 변화가 있구나, 그런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사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이번 영상 타임라인에서 보면 제일 마지막에 위치할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를 영상 마지막보다는 좀 초반부에 넣고 싶었고 그냥 이 영상 자체를 이번 영상 말고 다음 영상에 넣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것보다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생생하게 전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 영상에 넣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영상을 보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 저번 주에 갑자기 번역 리뷰가 들어와서 제가 틈틈이 촬영만 해두고 편집은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오늘 중에 시작할 거긴 한데 그런 바쁜 와중에도 만홍이랑 산책도 많이 하고 피크닉도 가고 벚꽃을 많이 즐겼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벚꽃의 향연일 예정이에요, 여러분. 이제 벚꽃이 슬슬 지고 여름이 오고 있지만 제 영상으로 마지막 벚꽃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 영상도 즐겁게 봐주세요, 여러분. 오늘의 스무디 파인애플 그린스. 블렌들리라는 곳에서 협찬을 해주셨는데 다섯 가지 플레이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요거 파인애플 그린스랑 비트 들어간 거. 이렇게 두 개가 전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손 시려. 이번에 들어온 리뷰 마감이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라서 이번 주 일요일 밤까지는 끝내려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계속 리뷰를 할 것 같아요.
점심 먹으러 나가보려고 샐러드 텀블러랑 포크랑 선글라스 지갑 이렇게 들고 만홍이는 만홍이 산책했지? 아침에 엄마랑 혼자 잘 있을 수 있지? 만홍이 엄마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조금만 있어 갑니다 여러분 찌찌한 옷이 걸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지금 너무 행복해가지고 수선한 거 찾으러 왔는데 좋은 거울이 있으니까 OOTD를 해야지 또 셔츠 빈티지 팬츠는 포허 제품 그리고 슈즈는 지금 빵꾸 뚫린 벤시몽이에요 가방은 이번에 브랜드에서 선물 받은 또에또아 캔버스백 머리가 이게 뭐야 예쁘게 해야지 여러분 이 레시피는 제 동생이 몇 년 전에 알려준 레시피인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레시피인데 오늘 좀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아스파라거스, 딸기, 아보카도, 잣 이렇게만 들어갈 거예요 원래 루꼴라 같은 풀립도 넣으면 좋은데 지금 집에 넣을 만한 게 없어서 이렇게만 넣을 거예요 3cm 정도 소금 반 큰술이랑 버터 한 큰술을 물에 끓여줘요 로스팅한 잣 아, 자기 이거 딱 소비뇽 블랑인데 여러분 만우이 산책하고 왔는데 어제 두 끼를 샐러드만 먹었더니 지금 뭔가 엄청 자극적인 게 땡겨가지고 컵라면을 사러 잠깐 편의점을 갔다 올 거예요 무슨 컵라면 먹을까나 Just entered an interest. I've grown into the men of my future. Hey! Wow! I take the shoes and we talk soon. And the men who lovers woo, they still say I love you. On that you can rely. No matter what the future brings. As time goes by.
delight in love songs, never out of date. Hearts of passion, jealousy, hate. Woman needs man, and man must have his mate. That no여러분, 제가 화장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색조 메이크업 제품들은 1년에 한 번 사면 많이 사는 거거든요. 거의 사지를 않아요. 근데 뭐 기초 제품을 산다고 해도 그렇게 막 화장품 욕심은 많은 편이 아니라서 그냥 제 피부에 맞으면 그걸 꾸준히 쓰는 편이거든요. 워낙 계절 변화나 먹는 거 이런 외부 환경에 민감한 피부라 가지고 요즘에 핫한 브랜드니 뭐 그런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저한테 맞으면 장땡이거든요, 전. 지금 쓰고 있는 이 조합을 가을부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제 피부에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 조합으로 쓴 이후부터 제 피부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진짜 별건 없지만 그냥 말씀드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켰어요. 일단 방금 바른 지금 많이 썼는데 이 이니스프리 블랙티 에센스. 원래 사실 에센스인데 저는 토너처럼 쓰고 있거든요. 그냥 토너처럼 쓰는 것도 좋고 스킨팩을 하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거의 한 4-5병 정도 비워낸 것 같아요. 그리고 요렇게 두 개. 부스팅 앰플이랑 크림인데 이거는 작년 가을쯤에 디오메르에서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기초 화장품은 많이 써보고 제 피부에 맞는 거 찾으면 좋으니까 그냥 받아가지고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민감한 제 피부에 진짜 잘 맞고 제 피부가 원래 1년 내내 수분이 좀 부족한 편인데 이 디오메르 앰플이랑 크림을 바르고 나서부터는 수분이 부족했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만 빼면은. 사실 패키지가 그렇게 예쁘진 않거든요. 근데 제 피부는 패키지 예쁜 거 이런 거 신경 쓸 그럴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안 예쁘면 용납을 못하지만 기초 화장품 하나는 좀 못생겼어도 제 피부에 그냥 찰떡이기만 하면은 그 정도는 용납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점심시간이 다 돼가서 샌드위치 만들 거예요. 통밀빵에다가 요거 비건 마요네즈 한 면에 바르고 한 면에는 머스타드 바르고 에멘탈 치즈, 토마토, 양상추, 그리고 템페 구운 거 요렇게 넣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게요. Always welcome, lover. 여러분 브랜드에서 선물을 받았는데 어젠가 도착했거든요. 어제 입어봤더니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입고 나갈 거예요. 이 화이트 홀터넥 탑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청바지 그리고 빈티지 가방이랑 빈티지 뱅글 이렇게 입고 우연이랑 지금 밖에 나갔다 올게요. 귀찮아서 안 하는 것들